그 다음부턴 사물함에서 안 나오잖아.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아야, 신발 너무 작다고 했잖아. 아야, 미안해. 처음부터 잘못했어. 눕고 싶은 거야, 이 괴짜야. 아니, 안녕.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얘들아 잡아. 막혔잖아. 거의 다 쫓아왔는데 어디 숨지? 상자 안에 숨으면 모르겠지. 제발 찾지 마라. 어디 갔어? 야, 안경쟁이, 나와. 얘들아, 그냥 둬. 어차피 찾을 텐데 뭐. 그래, 맛을 써도 아닌데 뭐. 아니면 맞나? 아, 잡힐 뻔했어. 저기 누구 있어요? 저기요? 박시부? 아, 박시부 집에 들어왔나 본데? 아, 너무 무서워. 내 뒤에 있나? 아, 포스터 좋은 장난이네. 우와,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딱 필요한 거야. 박시부가 되는 계획. 옷, 결, 그리고 화장. 그래,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박스 안에 안 숨고 박스가 되겠어. 옷이라? 그냥 나잖아. 옷 어디 있지? 어, 저기 있다. 아, 엄청 무겁네. 자, 어디 한번 볼까? 와, 박스가 또 있네. 뭐야, 또 있어. 귀여운 박스인데? 어디 보자. 좋았어, 찾았어. 나한테 잘 어울리나 입어봐야지. 완벽해. 다음은 뭐지? 잠깐, 왜 무지개가 3개 안 칠해져 있는 거야? 내가 칠해야지. 막 하면 충분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저기 여러분, 저 좀 도와줄래요? 무지개 어떤 색부터 칠해야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짧은 시도 있었는데. 아, 개에게 집중하자. 별은 어디서 찾지? 별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것 같아. 이런. 박스 고마워요. 박시부를 위해서 별 하나는 부족하지. 테이프랑 스펀지 종이, 그리고 천들도 필요할 거야. 좋아, 실들, 너도 들어가. 그리고 가이드 있어야지. 이거 다 하고 나면 콩의 클럽 열어도 되겠어. 잘 섞자. 이제 내 신비한 박스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겠어. 히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상자 열기. 어디 보자. 우와, 좋아. 또 하나는 끝냈고. 그 다음은 뭐지? 화장. 저거 학교 여왕들 화장 가방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가까이 가보자. 식물, 접시들. 아, 여기 있다. 화장품 가방.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학교 좀 한번 시끄럽게 만들어볼까? 잠깐만. 됐다.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와, 거울 안 보고도 잘했네. 좋아, 계획대로 됐어.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됐어. 여기 정리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거야. 이게 마인크래프트인가 테트리스인가? 아무도 날 못 막아. 조심하라고. 잘 나온 것 같은데? 바닥 엄청 미끄럽네. 박스, 여기서 기다려. 으아. 이제 도망갈 준비나 하시지? 으아. 그거 밥 먹었어? 이야, 장난해. 네 친구들한테 나가. 우리 방해하지 말고. 알겠어, 다시 올 거야. 쟤네 만화 너무 많이 봐. 정신 나갔나 봐. 그래서 계획은 완벽했는데. 뭐야, 박스가 안 열리네. 아빠 바보같지. 먼저 잠금 먼저 풀어야지. 이제 됐네. 이제 너넨 큰일 났다, 못된 것들. 아, 진짜.
내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였어. 아직도 내 괴롭히잖아. 그리고 이 화장도 별로 안 무서워. 빨리 지워버려야지. 됐나? 아, 귀여운 이잖아. 좋아, 다 지우자. 저쪽에서 나는 소리는 뭐지? 그냥 바람인가? 아, 씻는 게 제일 진정된다니까. 다 박스에 넣어놓으면 치우는 건 완전 쉽지. 박시부가 자기 재능을 잘 아는군. 뭐야? 두 번째 계획? 나 근데 너무 배고파. 생각을 못하겠어. 어, 오늘 운이 좋았네. 점심 도시락. 엄청 세게 닫혀있잖아. 여러분의 좋아요 없이는 이걸 열 수 없어요. 제가 상자를 열 수 있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기다리는 동안 난 다른 흥미로운 박스 한번 열어봐야겠어. 아니 아니, 마미롱레그 말고. 아니면 만약 저기 서둘러. 하나 둘 셋. 무승부. 잠깐, 너한테 줄 거 있어. 팝튜브야, 너처럼 늘어나. 잘 가. 또 와야 돼.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오늘 점심은 뭐지? 맛있겠다. 근데 차갑네. 좋은 생각 났어. 다른 쪽에서 보면 점심 도시락이 전자레인지도 되지. 해보자.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됐다. 우와, 엄청 뜨겁네. 이런, 데인 것 같은데.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와, 좋아. 또 다른 박스 꿀팁을 써볼까? 얼음 스티커. 난 차가운 음료가 좋아. 어때? 완벽해 보이는데? 맛있게 먹자. 꿈꾸던 점심이야. 이제 복수 계획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이건 박스 안에 있는 박스가 아니라 완전 비밀로 가득하잖아. 발토시는 어딨지? 아, 찾았다. 드디어. 모든 일에 정면으로 뛰어들어야 해. 우와, 이제 스타일이 완성됐어. 그리고 딱 맞네. 좋았어. 첫 번째 단계는 끝났어. 나 자신한테 보상해줘야지. 빨리 오면 좋겠어. 이거 무슨 장난인가? 배달 주소가 복도에 있는 상자라고? 근데 잠깐, 진짜잖아. 뭐야? 난 아직도 월세를 낸다고? 자,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박시부 거예요. 전해주세요. 받을게요. 됐다. 여기 돈이야. 이거 대박이다. 여기 사이는 누가 하지? 됐어, 누가 신경 쓴다고. 아니 여기 왜 이런 박스가 있어? 눈 안 보여? 지진났나? 문으로 가자. 이제 좀 알아들었지? 드디어 끝났네. 누가 불 끈 거야? 또 쟤네겠지. 그래서 지금 어디쯤 왔지?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어. 박스가 필요해. 딱 맞게 좀 바꿔볼까? 이야, 좋아. 조심하라고. 곧 해제가 될 테니까. 이런 손톱이면 다른 사람 손톱도 잘라주겠어. 좋았어. 뜨거운 접착제면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어. 너무 많이 했나? 어서 떨어져. 머리를 너무 세게 부딪혔어. 별들이 보이네. 별? 이제 준비하자. 괴물은 어딨지? 거울 안에. 너무 바보 같아. 잠깐만, 잡았다. 너무 애 같네. 야, 너 감옥에서 하루 보내고 싶어? 이건 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좀 더 신비로워야 돼. 그거야, 내가 할 일은 숨는 거야. 그리고 와, 아, 소름 돋았어. 좋아, 준비됐어. 박시부, 박시부, 불량 배들 내가 간다. 이제 내가 괴롭힐 거야. 탱크처럼 무겁고 나비처럼 우아하지. 아, 계속 까먹네. 성스러운 대수와 오늘은 괴롭힘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야, 안경쟁이, 우리 숙제는 어딨어? 너 백과사전 있잖아, 알아야지. 뭐야? 내 자리를 넘봐. 조심하는 게 좋을걸. 얘들아, 이게 뭐야?
도망쳐! 이 학교는 도대체 왜 이래? 아직도 여기 있어? 아, 박지 못다, 박지 마. 내가 점심 줄게. 성스러운 대수학 날 또 살려줬네요. 이제 학교는 안전하니까 이제 나로 돌아갈 수 있겠어. 장갑도 필요 없고 박스도 필요 없어. 아니 저 미인은 누구야? 그래 이제 내가 얼마나 예쁜지도 보여줄 수 있어. 완벽하다. 공주가 왕자님을 구했네. 여기 이거 네 거야. 넌 나한테 전기 같아. 그리고 넌 내 양성자야. 좋았어. 내가 해냈어? 이제 행동 게시를 해볼까?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고 모든 건 잘 될 거야. 우린 잘 어울릴 거야. 뭐 아닐 수도 있고. 오늘 밤 공원? 아, 준비해야겠다. 옷장 좀 확인해봐야겠어. 아야, 뭔가 맞는 게 있을 거야. 이거? 아니 이건 아빠 거잖아. 이건 사촌 거고 이건 버려야겠다. 아니 입을 게 없잖아. 오래된 걸로 새 거를 만들어야겠어. 작은 예술이랑 재료만 있으면 난 진짜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지. 이거 아니야. 안 돼. 아, 이거 흥미로운데? 티셔츠에 멋진 사진을 넣는다? 엄청 멋있어서 입 못 담을걸? 조심해요. 다리미는 뜨거우니까요. 그리고 난 전혀 무섭지 않아. 다 된 것 같은데? 오, 멋지다. 내 마이애미 스타일 티셔츠 어때요? 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네. 이거면 되겠어. 반바지는 어떡하지? 칠할까? 너무 과한가? 너무 긴장돼. 내가 너랑 있을 때 어떻게 침착할 수 있을까? 난 널 너무 사랑해. 그래, 반바지도 꾸미자. 널 위해서. 내가 미친 게 아니겠지? 잘 됐으면 좋겠다. 반바지에 있는 키스들을 본다면 눈치를 채고 나한테 키스할 거야. 쉽지는 않네. 숨을 못 쉬겠어. 잘 됐나 볼까? 와, 멋지다. 입어보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우와, 미야, 너 너무 아름다워. 고마워, 나도 알아.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지. 이건 여기, 이건 여기. 아우. 아. 잠깐, 가방 좀 만들어야겠어. 야, 이리 내놔. 내가 내놓으라고 했지? 그거 내 거야. 내놓으라고. 하, 내가 이겼지, 멍청아. 난 이기는 것밖에 모른다고. 내 낡은 청바지를 멋진 가방으로 바꿔볼까? 오, 빨랐는데? 그래, 바로 이거야.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오, 잭슨, 우린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오, 문자 왔다. 뭐? 식당? 좋았어. 난 널 사랑해. 잠깐, 잭슨은 화려한 정장을 입고 올 텐데 나는 탱크탑에 반바지라고? 안 돼, 날 분명히 차버릴 거야. 다른 옷이 필요해. 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이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춤추자.
난 너무 우아해. 춤추자고 해야지. 아, 누가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 나였네. 이웃감이 훨씬 낫다. 잠옷을 진짜 드레스로 만들었어. 우와, 너무 놀랍다. 잠깐, 뭔가 부족한데? 액세서리. 이건 너무 과하지? 이것도 너무 과하다. 이건 좀 겸손한데?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아, 내 컵 사진 모음지 너무 좋아. 근데 지금은 클립 몇 개 좀 빌릴게. 미안해 컵들아, 내가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 잘 펴서 끈으로 감싸는 거야. 조심 또 조심. 좋았어. 와우. 거의 다 됐어. 완벽해. 이 귀걸이 너무 멋지다. 근데 손은 완전히 비었네. 팔찌가 필요해. 하나 만들어야지. 룰러? 좋아. 아야, 아파. 미안해 컵들아, 아직 더 필요해. 이거면 될 것 같은데. 맞는 색만 잘 고르면 되는데. 아니 아니, 이거다. 이리 줘. 더 더. 좋았어. 이제 핀에 꾹꾹 조심스럽게 닫으면 돼. 장식품들이 준비됐어. 팔찌에 끼우면 이렇게. 아주 잘 끼워졌어. 우와, 나 진짜 스타일리시한데? 아, 안 돼. 내 신발 최악이야. 운동화를 신고 갈 순 없잖아. 좀 더 우아한 게 필요해. 한번 찾아봐야지.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아, 미안해 바비. 내가 이게 더 필요하거든. 왜 이래? 이걸 끓는 물에 넣기만 하면 커질 거야. 다른 신발은 없어. 우와, 진짜 통했네. 신발 너무 예쁘다. 신어보자. 예쁜데? 이런. 됐어. 거의 됐어. 아, 뭐야, 장난하는 거야? 헬스장에서 데이트? 좋아. 아, 나 이 신발 싫어. 체육복 어디서 찾지? 어, 거기? 너 가만히 있어. 그래, 너 이거 당장 벗어. 저기 왜 그러는 거야? 나 남자친구 있거든. 나와봐. 미안해. 자, 시작해볼까? 스포티하게 하고 가야지. 내가 널 위해 뭘 하는지 알겠어, 잭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를 잘라야 할 거야. 안 돼. 이건 여기에 필요 없지. 여기에 필요해. 괜찮아 보이는데? 나 어때 보여? 아야. 운동하러 가기 전에 스트레칭 좀 해야겠어. 잭슨이 내가 몸이 얼마나 좋은지 보게 될 거야. 널 위해선 뭐든 할 거야. 아, 미안해. 잭슨 괜찮아? 아, 안 돼. 액자 깨졌잖아. 미안해 미안해. 아,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아, 내가 다 망쳤어. 잭슨, 내가 뭐라도 생각해낼게. 걱정하지 마. 난 널 이렇게 두지 않을 거야. 잠깐만, 팔이 너무 저린데. 어, 쓰고 남은 청바지. 쌀을 좀 넣으면 습기를 막아줄 거야.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아빠가 곧 바꾸진 않으시겠지? 됐어, 한번 놔보자. 완벽하게 잡아주네. 난 최고야. 준비 다 했다. 뭐? 내일? 아, 얘는 뭐가 문제야? 나한테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제 뭐하지? 이천 흥미로운데? 좋았어. 미래 스키 여행을 위해서 겉옷 만들어놔야지. 난 다 계획을 하고 있다고. 잭슨이 다시 취소하지 않는 한 말이야. 겨울 잠바가 완성됐다. 사진 찍어야지. 좋았어. 넘어지지도 않았어. 어, 좋은 꿈 꾸자. 뭐 입지? 반바지? 아니야. 이거? 아니, 너무 선생님 같아. 모르겠다. 여러분, 옷 고르는 것 좀 도와줘요. 이거? 아님 이거?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전 못 고르겠거든요. 나 옷장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 이제 뭐든 할 준비가 됐다고. 뭐야? 또 못 만난다고? 아, 그거 알아, 잭슨? 나 엄청 화났어. 됐어.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날 이렇게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좋아, 진정하자. 아, 나 이제 옷도 많지? 잭슨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어, 흥미로운데? 학교는 전 세계 최고의 학교예요. 평범한 학교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제대로 된 걸 못 보셔서 그래요. 어, 안녕 전학생. 네 물건 내 거 옆에 둬도 돼. 난 캐롤린. 이 구역의 여왕이지. 네, 당신은 운이 좋네요.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생이 학교 구경을 시켜주니까요. 어, 조심해. 괜찮아? 아, 여기는 잭슨이야. 마침 여기 잘 있었네. 잭슨에 대해 좀 알려줄게. 인기 있는 학생 중 한 명이야. 모든 운동을 다 잘해. 학교 스포츠팀 주장인 건 물론이고 모든 운동 분야에서 전 세계 챔피언이지. 잭슨은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웨이트를 들어. 아마 자면서도 할걸? 어머, 왜 이렇게 얼이 빠졌어? 와우, 괜찮아? 안녕 전학생, 내 소개 좀 하지. 나는 미아고 내가 짱이야. 나는 치어리더 주장이고 뭘 하든 간에 항상 1등을 하지. 인생이 언제나 리즈거든. 캐롤린이 자기를 여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대왕으로 알아줘. 여학생이라면 한 번쯤 공주의 삶을 상상해봤을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죠. 잃어버린 신발이라든지. 캐롤린은 항상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미아는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부르죠. 하지만 캐롤린이 진짜 공주라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성에 살면서 원하는 건 다 갖고 잘생긴 왕자랑 데이트도 하고 멋진 드레스도 입고 말이에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렇게는 안 되지. 왕자를 노리는 다른 공주도 있다고요. 미아도 자기만의 소망이 있죠. 그렇게 상상 배틀이 시작되었답니다. 미아가 중무장을 했어요. 미아가 왕자를 노리고 있어요. 캐롤린이 당할 뻔했죠. 누군가 이 혁명을 멈추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경쟁의 열기가 뜨거워지네요. 캐롤린은 입 닫고 미아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어우, 이건 안 되지. 공주들의 싸움이고 뭐고 다 좋은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 한 돈 좀 올려서 이야기에 왕자를 추가해볼까? 어, 잭슨이 딱 좋겠다. 힘세고 용감하고 잘생겼으니까. 잭슨 한 명도 좋지만 두 명은 어때? 좋은 생각이야, 미아. 하지만 캐롤린은 보수적인 편이라 왕자가 두 명인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특히 그 왕자가 잭슨일 때는요. 잠깐만, 잭슨 어디가? 여기 있다. 잭슨은 딱 한 명이니까 나눠 가지는 건 어려울 거예요. 잭슨은 너무 커요. 잭슨도 자기만의 꿈이 있어요.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항상 춤에 대한 열망도 있었답니다. 노래도요. 5학년 때는 뮤지컬도 썼어요.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요. 잭슨을 사랑에 빠지게 한 사람이요. 한 남자와 축구공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도 그들의 사랑을 멈출 순 없어요. 이 얘기가 우스워? 잭슨의 꿈을 완전히 몰리고 있네요. 그의 뮤지컬은 유망한 작품이에요. 잭슨 왕자는 상상 이야기에서는 떠났답니다. 나쁜 마법사가 잭슨을 납치했어요. 영원히 운동만 하라는 벌을 내렸죠. 마법사가 잘했네요. 좋은 코치가 되겠어요. 이제 이야기에 반전이 생겼어요. 보통은 왕자가 공주를 구하지만 이보세요. 2021년이잖아요. 이제는 다르게 가야죠. 운동 좋아하는 마법사가 우리의 왕자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아내야겠어요. 우리가 구하러 가야죠. 미아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힐을 신고 있으면 어려울 거고 운동화를 신는 게 좋을 거야. 말을 타는 건 어때? 날개 달린 말이나 용은 어때? 아니야, 그건 좀 지겨울 듯. 잭슨이 이야기에 감칠맛을 더해줘야겠어요.
공주들끼리 활 쏘는 실력을 겨루면 어떨까요? 얼마나 잘 쏘는지 한번 보죠. 상금은 엄청 많은 금화예요. 왕자 몸값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활 쏘는 건 재미없거나 쉽거나 둘 중 하나죠. 한번 잘못 쏘면 미아는 바로 점심을 잃거든요. 이 공수는 친절하진 않아요. 공주들을 비웃다니? 어, 끼고 싶어? 끼게 해주지. 미아가 눈을 감고 사과를 맞출 수 있다면 공주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미아는 활을 잘 쏘지는 못해요. 그러니 약간의 반칙을 써야 하죠. 참 속이기 쉬워. 그치? 우리 속임수에 바로 넘어왔구만. 그렇게 용감한 공주들이 겨루기에서 이기면서 상금도 받게 되었어요. 이 금화들 좀 봐. 좋은데? 어우, 근데 너무 무거워요. 금화는 너무 옛날 거라서 그래. 어차피 이거 다 상상인데 내친김에 은행까지 상상해보자. 이 은행에서는 금화를 신용카드에 넣을 수 있어요.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나무들이 ATM기 역할을 하죠. 상상할 수 있다면 진짜로 해봐. 꿈에 대해 말하자면 딜런이죠. 딜런은 판타지 게임을 하고 싶어요. 딜런, 우린 이제 시간이 없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안 보여? 네 마법에 누가 관심 있겠어. 학교 경연일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버팔로 팀 대 말팀의 경쟁이죠. 잭스는 말팀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잭슨이 이끄는 유니콘 팀을 이긴 후부터 계속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팀이죠. 말은 들어올 수 없어. 말을 못 들인다니까. 마차 타기 위한 돈도 필요 없겠네. 마차 대신 잭슨 몸값으로 돈을 쓰면 되겠어. 하지만 잭슨을 가둔 마법사는 웨이트 기구를 사거나 청소부를 고용하는 데 돈을 썼답니다. 성에 청소부라니 너무 갔는데요. 공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이제 공주들은 배가 고파요. 귀족답지 않아. 간식 먹어야겠다. 공주들은 원하는 건 뭐든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석대로 먹어야 하죠. 캐롤린 말이 맞아요. 손으로 먹는 건 공주답지 않죠. 공주들은 항상 은색 수저를 쓰고 먹을 때도 예뻐 보여야 하거든요. 편한 삶은 아니지만 이게 공주의 삶 아니겠어요? 미아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냥 사과를 먹어버릴까봐요. 안 돼. 사과는 위험하잖아. 특히 공주들한테는 말이야. 캐롤린은 사과에 독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죠. 모니카 같은 마녀가 넣은 독 말이에요. 학교 교장 선생님은 진짜 마녀 그 자체예요. 이 공주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느라 바빠서 현실 세계 문제는 잊어버렸나 보네요. 잭슨이 서둘러야 해요. 좀 멋진 소재들을 포기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날아다니는 원숭이와 화산 옆에서 싸운다든지 문어 괴물이 이긴다든지. 미안해요. 서둘러서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왕자를 구하는 장면이요. 왕자가 있는 곳을 거의 다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캐롤린이 아끼는 드레스가 찢어졌어요. 이런 드레스로는 왕자를 구하러 가고 싶지 않대요. 공주가 거적대기를 입을 순 없잖아. 드레스를 빨리 꿰매야 해요. 하지만 이 건초 사이에서 마법의 바늘을 찾을 시간은 없죠. 그런데 미아가 해결책을 알아요. 한 번은 건초를 다 태워먹어서 소장농들이 모두 화가 나긴 했지만 바늘을 쉽게 찾는 방법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걸로 떼부자가 되었죠. 땡큐. 일단 본론으로 돌아오죠, 우리. 왕자한테 거의 다 왔어요. 만약 왕자가 개구리로 변했으면 어떻게 하지? 마법사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미아는 영문도 모르고 개구리에게 뽀뽀를 했어요. 뭐 누구나 실수는 저질러요. 여기에는 쥐도 너무 많아요. 마법사가 동물을 정말 사랑하나 보네요.
미아와 캐롤린은 이해할 수 없대요. 쥐는 상상만 해도 무서운걸요. 일단 쥐는 잊어버립시다. 우리의 공주들이 왕자를 구했어요. 보상은 뭐예요? 왕자가 둘 중 한 명에게 키스를 해야 할까요? 캐롤린이 꼼수를 부리기로 했어요. 독이 든 사과를 물고는 잭슨이 키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 셈이죠. 하지만 캐롤린, 너 이 안 닦지 않았니? 흔한 실수네요. 미아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지 알고 있죠. 그렇게 로맨틱하진 않아요. 공주의 오랜 수면 시간 동안 입냄새가 심해졌거든요. 그렇게 두 공주 모두 키스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잭슨이 동네에서 다같이 축하를 하자고 하네요. 축하하기에는 좋은 곳이 맞지만